교수님 이번 주는 무엇을 저격하실까요? 그 일본의 견제 보복 2인형 네. 이거 일단 조금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벌써 2년이나 지났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시에 일본이 보복에 나섰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까지는 이제 즐겨 마시던 일본 맥주도 그때 딱 끊어버렸고, 네, 예,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일본에서는 생각을 못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의 수준이 네.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앞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베 신조가 왜 그 타이밍에서 수출 규제 견제 보복을 했는가라는 예. 것인데 예, 이것을 이제 그 아베의 네. 입장에서 본 네네. 예, 그런 이제 수출 규제 2년 네. 예, 이것을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2019년 7월 1일이었잖아요. 네. 수출 규제를 갑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시작은 사실 2018년 9월 10일쯤이었습니다. 예. 아베는 그 소훈 국정원장 일본에 갔을 때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규제가 있기 거의 한 1년 전이네요. 1년 전이고요. 예. 그 이전에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 사실상 그 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한번 만났고 네.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베는 그 이제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요. 2018년 9월 10일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고 네. 다음 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9월 12일이었는데요. 아베는 우라지보스톡으로 갔어요. 이낙연 총리, 당시 총리가 한국에서는 갔어요. 예. 그 자리에서 이낙연 당시 총리하고 아베는 회담을 했고요. 여기서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이것은요, 예. 사실 한국에 그렇게 내가 만날 수 있게 조금 다리를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일본에는 그러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도 한국이 다 도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시 있었어요 일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훈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이낙연 당시 총리에게 나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잘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 또 간제징용 문제도 시작됐고 조계기 갈등도 시작됐고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시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자민당의 그 간부들이 나타나서 여러 강연에서 한국을 무시해야 된다. 철저하게 무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그게 5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삐졌군요. 삐졌어요. 예. 완전히. 예. 그래서 그 2019년 6월 G20이 거기 그 오사카에서 아베 신조가 주최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단 악수만 잘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베 신조는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1대1로 다 정상회담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을 무시한 거죠. 예.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예. 화가 나죠? 예. 이렇게 오사카에서 이틀간 있었거든요. 6월 28일, 29일. 네. 그런데 당시 전산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받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요? 진짜 예. 제가 몇 장 사진을 봤는데요.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 속에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어디 계시긴 계시겠죠? 예, 예, 그렇죠. 예. 물론 예. 그런데 사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지금 봐도 화가 나네. 정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한 거죠. 그러니까 무시 전략.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줘야만이 더 한국이 뭔가 해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신을 연계 예. 연결을 시켜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진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리고 사실 트럼프에게도 혹시 김 위원장하고 만나를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그런데. 바로 예, 그 다음 날이죠. 예, 그런데가 중요하죠, 항상. 예. 6월 30일. 네. 아베가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상당히 통쾌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베는 없었죠. 예, 그렇죠. 네. 바로 G20이 폐막한 다음 날이에요. 예. 트럼프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 아베는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가 난 거예요. 예. 계속 한국 쪽에는 나를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 무시당했어요.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렸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김 위원장의 모습으로 보면 되게 귀엽게 보이네. 지금 보면 그렇죠. 요새는 많이 말라버려가지고요. 예.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단식하지만 해도 남북관계 아주 좋았어요. 진짜 그 이후가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얼굴을 보세요. 약간 긴장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베 친구 아베를 배신해서 왔기 때문에 이때 내내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네, 뭐 아베를 배신했으니까 네.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아베에게 그 받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까지 트럼프는 그렇죠. 예. 예. 이방가 딸이 일본에 갔을 때도 네. 엄청난 자금을 이방가에게 극가 자금으로 줬거든요. 아니, 딸이 무슨 저 공무원도 예.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그런데 예. 이방가가 세계 여성의 어떤 그 포럼을 갖고 있다. 네. 그곳으로 일본 국가의 예산으로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베가 주었어요. 그거는 트럼프에게 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선물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아베한테. 저는 또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 골프장에서 뒤로 이렇게 그 굴러 떨어지면서까지 이제 네네. 트럼프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예, 예. 또 스모장 그러니까요. 초청을 해서 스모 역사에 처음 예. 그 위자에 앉았어. 예. 외국 사람이 보통은 다 스모를 방석에 본다라는 앉아서 보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걸 방석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네네. 의자를 놓고 거기서 보게끔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일본의 그 왕도 예, 그런 왕도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왕 항상 스모 볼 때 2층에서 예, 봅니다. 그렇죠. 1층 바로 앞에서 예. 몇십 명 분을 다 차지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 하면 예,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엄청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트럼프를 보호할 수 없다. 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군요. 예, 예,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러나 일본이 다 그것으로 책임진다라고 하였어. 이게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거 트럼프가 더 좋아한대요. 예. 예. 햄버거를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파티로 예. 그 만든 햄버거를 예. 트럼프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해줬어요. 예, 엄청나게 환대를 했죠. 예. 예. 그런데 그 아베가 사실 원하고 있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시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또 한국한테 무시당해가지고요. 화가 났어 이 사람이 뒤통수를 맞았죠. 예예 예, 엄청나게 맞아가지고요.
이런 오르골이 되어버렸어요. 교수님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아,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에, 아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화풀이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미국 대통령에게 화풀이 하면요. 예. 그 일본 수상은 즉각 그 수상 자리에서 떨어져요. 일본의 역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일본은 사실 그 미국의 속국으로 보시면 대체 맞아요. 예, 미국의 반대한 일본 촌리는 예. 단명으로 다 끝났거든요. 예. 예. 네, 아베는 그 역사를 너무 알기 때문에 이 화를 어디에서 풀어야 하느냐 한국이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그 아베는 바로 그 다음날 네, 7월 1일 한국에 대한 견제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설마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발표하진 않았을 테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래도 7월 4일에 예. 에, 그 수출 규제가 실제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3일 정도는 앞당긴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많이 앞당겼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예. 최대한 앞당겨도 7월 4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이야기는 하겠다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 7월 1일에 수출 규제를 먼저 발표하면서 그때 이후로 그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네. 바로 1965년에 그 청구권 협정 다 끝났는데 예.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예. 아베는 외교 문제를 견제 보복으로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이 많이 받았군요. 예, 그래서 괜찮으시죠? 아베는 결국은요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실책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해가지고 네. 결국 2020년 8월 28일 아베는 공감 문제를 핑계로 사임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에 도쿄 특수부가 아베를 수사했죠. 그렇게까지 이제 털어졌습니다.